영상에 나온 함선은 리뷰 목적으로 워게이밍에서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몰로토브를 뛰어넘는 유리대포 그 자체인 함선, 새롭게 출시되는 프랑스의 8티어 전함 샹파뉴입니다. 그냥 영상에선 샴페인이라고 할게요. 뭔가 샹파뉴는 발음이 좀 어렵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게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에 최대한 하트랑 답변도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설명란에 그 초대 코드를 맨날 써놓거든요. 이 초대 코드를 받고 복귀하시거나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제게 채팅 주시면은 이 포인트 여건이 된 대로 요 베테랑 모집소 보급 화물을 드릴게요. 이 베테랑 보급 화물에선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고티어 프리미엄 함선, 석탄, 자유경험치, 고급 위장까지 그 티어를 올릴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채팅 주세요. 그리고 제 디스코드 채널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판금식 쿠트조프를 포함해서 8티어 프리미엄 함선 또는 최대 5만 자유 경험치랑 5만 석탄 등을 획득할 수 있는 CC코드랑 그 효과가 좋은 CC 구독자 위장을 뿌리는 이벤트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디스코드에도 참여해보신 건 어떨까요?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중 한 분께 그 애기를 때처럼 이 샴페인을 하나 이벤트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전함에 대한 느낌과 서버 그리고 닉네임과 함께 골뱅이 초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을 선정하여 이 전함 샴페인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양식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샹파뉴 아니 샴페인 무슨 함선일까요?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은 국가 심지어 같은 티어인 전함인 가스코뉴와 같은 포배치가 눈에 띄죠. 샴페인도 가스코뉴처럼 함수의 주포 하나 그리고 한미의 주포 하나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포각도 가스코뉴랑 정확히 똑같아서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편도 아닌 뭐 그럭저럭 수준입니다. 대신 정규트리 리슐리아는 다르게 그 앞뒤로 포탑이 있기 때문에 전 포문을 사용하려면 배를 까야 된다는 단점 역시 가스코뉴와 공유합니다. 이 샴페인 영상에서 저는 이 함선을 리슐리에 그리고 가스코뉴와 계속 비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국가의 같은 티어니까 비교하지 않을 이유도 없겠죠? 자, 먼저 샴페인은 이 프랑스 8티어 전함 3자매 중 가장 낮은 체력인 52,600의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69,000이었다가 너프 먹은 건데 워게이밍 얘네 요즘 트렌드가 전함 하나 들고 와서 체력 갖고 출시한 게 트렌드인가? 우딘도 그렇고 샴페인도 그렇고 8티어 전함에 52,600? 너무한데? 그리고 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샴페인은 프랑스 특유의 32mm 외부 장갑이랑 워게이밍에 살짝 실험 같거든요. 함수 한미 장갑이 25mm라서 8티어 전함이 15인치의 오버매치가 됩니다. 근데 15인치 함포에 오버매치 되는 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구축함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고폭탄에 취약한 거예요. 7티어 이하 6인치급 경순양함 걔네도 특수신관 없어도 고폭 관통력이 25m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IFH 그러니까 특수신관 없이 이 함수함미를 그냥 관통할 수 있습니다. 7티어 전함들조차 그 동티어 경순양함들에게 특수신관 없이 고폭탄이 관통 안되는 26mm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샴페인 장갑은 진짜 거의 전함으로서는 실격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샴페인보다 체력이 낮은 그 오딘은 장갑이라도 든든했거든요. 함수함미 32mm에 그리고 또 독일 특유의 터틀백이랑 든든한 갑판 장갑까지. 근데 얘는 장갑도 구리고 체력도 낮아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슬라바를 이렇게 빌드업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오딘도 집중사격 당하면 순식간에 항구에서 다른 함선 고르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샴페인은 더 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저격 스타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마침 사거리도 8티어 최고인 25km거든요. 여기에다가 정찰기도 쓸 수 있고 게다가 이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함포 자체도 8티어 16인치 중에 원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격 플레이에도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큰 문제를 넘어서 아예 워게이밍의 컨셉 자체가 얘는 저격을 해라 이렇게 만든 배 같아요. 그래도 뭐 피탐지가 13.2km를 가진 리슐리웨랑 가스코뉴랑 다르게 샴페인은 함장 스킬이랑 위장 그리고 깃발이래 그 뭐냐 강화장치 쓰면은 12.9km 정도의 피탐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모나크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로마 다음으로 피탐이 좋으니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항공피탐 자체는 다른 자매들이랑 같은 8.9km예요. 근데 항공피탐은 같은데 대공포가 진짜 엄청난 수준으로 구리거든요. 뭐 대공이 그래도 평균은 간다고 평가받는 고티어 프랑스 함선인데 얘는 와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장거리 대공포는 DPS가 세 자매 중에 가장 높은 편인데 버블 개수도 많고 근데 이게 끝이에요. 중거리랑 근거리가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봐주는 수준이거든요. 뭐 영상에서도 뭐 계속 보겠지만 아마 종이 비행기로 유명한 쇼카쿠 함재기를 상대로 몇 대 목 떨구는 장면이 보일 텐데 이게 중거리 근거리가 구려서 그래요. 리슐리의 중거리 DPS가 한 370 정도 나오거든요. 가스코뉴가 중거리 DPS가 리슐리의 3분의 2 정도인 200가량이 나오고요. 사거리는 둘 다 3.5km예요. 근데 샴페인의 중거리 DPS를 보면 진짜 눈물이 주룩주룩 납니다. 리슐리와 비교한 건 진짜 리슐리에게 실례임 수준이고 가스코뉴에게도 좀 미안한 정도인데요. 샴페인의 중거리 DPS는 무려 52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52, 두 자리. 그 대공이 안 좋기로 소문난 이탈리아 팔티아 전함 로마 대공도 중거리가 220 정도 나오거든요. 걔보다 4분의 1이나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거리 대공포 사거리조차도 다른 두 자매의 3.5km가 아니라 3.0km라서 사거리도 딸립니다. 그러니까 중거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프랑스 특유의 장갑 때문에 고폭탄을 많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거리 대공포는 대부분 체력이 낮아서 금방금방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 순양함 고폭이나 구축함 수준의 고폭에도. 그러니까 52 정도면 그냥 없다 생각하고 장거리 대공포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근거리 대공포의 DPS가 가스코뉴보다 살짝 높은 112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로도 리슐리의 근거리 DPS의 절반밖에 안 돼요. 뭐 제가 중거리 DPS 때 로마랑 비교하긴 했는데 그나마 로마랑 다르게 장거리 대공포 사거리가 5.8km거든요. 그나마 여기에 위안을 가져야 됩니다. 뭐 사거리마저 짧았으면 얜 6티어 항공모함 상대로도 몇 대 못 떨궜을걸요. 방금 보셨죠? 그나이제나우한테 만천 털린 거. 이 각도에서 장갑도 순양함 수준이에요. 뭐 멀리 갈 것도 아니라 그냥 티어 하나만 올려봐도 소련 9티어 경순양함 리가가 얘보다 장갑이 더 좋거든요. 둘 다 함수함이 25mm인데 리가는 그 아이스 브레이커 함수 장갑 있죠. 게다가 샴페인 갑판 장갑이 32mm인데 리가는 35mm죠. 그러니까 야마토한테도 얘는 오버매치가 안 되는데 샴페인은 오버매치가 됩니다. 그냥 야마토, 무사시, 시키시마는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나면 그냥 엔진 부스트 켜고 도망가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이 배는 쓰레기인가 싶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원래 단점 먼저 얘기해야 장점 얘기할 때 더 좋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심리전. 먼저 기동성부터 살펴보자면 프랑스 8티어 세자매 중 가장 기본 속력이 빠른 34노트로 8티어 전함 중에선 가장 빠릅니다. 아마 탄속도 빠를걸? 제일. 게다가 프랑스 전함답게 엔진 가속기 소모품까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 깃발, 시에라 마이크 깃발에 엔진 가속기 소모품을 쓰면 거의 뭐 무려 39노트 정도의 속도로 맵을 돌아다니니까 뭐 조지아랑 비슷한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5%나 20% 엔진 가속기가 아니라 뭐 8%라서 아쉽긴 한데 15%만 받아도 40노트를 넘어가니까 뭐 이건 밸런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같은 티어 프리미엄 전환 가스코뉴도 8%를 받았으니까요. 아마 8티어랑 9티어랑 이렇게 급을 나눈 것 같아요. 장바르는 15%일걸 아마. 좋다 시간은 근데 프랑스 세자매 중 가장 느리긴 한데 이걸 느리다고 말할 수 있나? 가스코뉴가 15.3, 리슐리에가 15.4, 그리고 샴페인이 15.5초라서 제일 좋은 가스코뉴랑 샴페인이 0.2초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게임 플레이할 땐 둘의 차이점을 못 느낄 거예요. 게다가 둘이 아까 얘기했지만 포각도 똑같거든요. 뭐 기동성 그리고 포각 면에선 가스콘이랑 똑같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게다가 이게 샴페인의 장점이 이게 끝이 아닌데 부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해도 부포가 빼곡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니라 세 자매 중 가장 특출날 정도로 많아요. 기본 사거리도 7km라서 그렇게 길진 않은데 짧은 편도 아니거든요. 여기에 탄정 확장 함장 스킬만 찍어줘도 8.4km로 주변에 스팟된 구축함 쫓아내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부포에 올인하면 사거리가 독일보단 짧은데 그래도 쓸만한 한 10.6km가 나오니까 투자를 할 만한데 장갑이...
아쉽네. 그래도 뭐 쓸만하다는 정도의 의의를 둬야죠. 게다가 샴페인의 부포 화력 중추를 담당하는 그 6인치 부포 두 개가 적층식으로 가스콘처럼 앞에 두 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온을 한 상황에서도 부포의 화력 낭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에요. 게다가 양측면에 100mm 부안포가 6개씩 총 12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도 생각보다 잘 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독일 부포에 비하면 샴페인의 부포엔 좀 허점이 많은 편이죠. 한번 들어봐봐요. 자, 일단 장갑이 부포 세팅에 발목을 잡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발목을 잡아요. 자, 부포를 제쳐놓고 일단 독일 전함들의 장점이 뭐예요? 든든한 터틀백이랑 장갑으로 근접전에 특화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포가 도움을 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근접전을 할 때 부포가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형태죠. 심지어 부포 자체만 놓고 봐도 그 독일의 고폭 기믹을 그대로 적용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수신관 스킬 없이도 모든 부포가 순양함까지는 문제없이 뚫는단 말이죠. 모든 부포가. 그런데 제가 샴페인 부포가 아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댔죠? 152mm랑 100mm라고 했죠. 게다가 프랑스는 독일 특유의 그 4분의 1 관통도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인치 부포들도 겨우 순양함을 뚫거든요. 통상적인 고폭 관통 공식인 6분의 1 적용하면 25mm가 나오니까요. 그래 뭐 6인치 부포들은 뭐 쓸모 있다고 쳐요. 친데 이거 100mm 부포들은 고폭 관통력이 몇 나온지 아세요? 100 나누기 6 해보시겠어요? 16.6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반올림해서 17mm. 그러니까 이 100mm 부포들의 관통력이 겨우 17mm 밖에 안 돼요. 아니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은 순양함, 그러니까 경순양함 장갑은 고사하고 구축함도 못 뚫는 관통력이에요. 이게 동티어 구축함, 그러니까 8티어 구축함들의 함체 장갑이 19mm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mm로는 흠집도 못 낸단 얘기지. 물론 상부 구조물이 13mm라서 뚫을 수는 있긴 한데 이 조그만 구축함들의 상부 구조물이 얼마나 커봤자 크겠어요. 그러니까 8티어 구축함을 상대로는 사실상 CR이 안 먹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 7티어 구축함들은 그래도 뭐 함체가 16mm니까 뚫을 수는 있네요. 다행이다, 그건 뚫을 수 있네. 아까 제가 비스마르크가 고폭관통 스킬 없이 순양함까지는 뚫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폭관통을 찍어도 100mm가 겨우 21mm를 뚫거든요. 그러니까 6인치 빼면은 순양함을 아예 못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자탑 기준입니다. 6티어 순양함들은 함수함미가 16mm인 애들이 좀 많으니까 이건 뚫겠네. 근데 펜사콜라는 25mm라서 못 뚫네. 역시 미국 순양함. 뭐 부포를 종합해보자면 일단 뭐 포문은 많아서 쓸모는 있겠는데 이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장갑도 구리고 관통력도 구려. 그러니까 어느정도 보조, 뭐 독일 함선처럼 주력이 아니라 보조 역할로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부포 집탄 공식도 뭐 새로 받은 게 없고 일반적인 그 곱창난 분산도라서 얻어 걸리는 정도일 거예요. 맞는 게. 자, 부포 얘기했고 기동성 얘기했고 피탑 얘기했고 대공 얘기했고 이제 뭐 남았죠? 그렇습니다. 주포.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을 부분이 이 주포라고 생각되는데요. 맞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 마이닝 이런 소식을 통해 어느 정도 성능을 낸다고 감을 잡긴 했을 거예요. 이 샴페인의 주포가. 일단 얘 주포 관통력만 놓고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주포 관통력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샴페인의 철갑탄 관통력은 무려 이즈모, 슬라바랑 동급입니다. 인게임 16인치들 중에 최상위권이라고 흔히들 인식하고 있는 그 이즈모랑 슬라바, 걔네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포가 이 샴페인의 16인치 주포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게 샴페인, 그리고 파란 게 슬라바, 초록색이 이즈모인데 5km를 기점으로 관통력이 이즈모보다 높아진 거 보이시죠? 슬라바랑은 거의 전 구간 동급 수준인 철갑탄 관통력이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슬라바랑 이즈모는 각각 10티어랑 9티어거든요. 근데 샴페인은 8티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10티어급 16인치를 들고 와서 8티어에 때려박은 건데 6인치래 6티어 순양함들이 이 오버매치도 못 버티는데 이걸 만나면 그냥 죽었다 보시면 돼요. 그나마 포문이 6개라서 일제사당 날아가는 포탄의 개수가 슬라바랑 이즈모의 아웃발보단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건 좀 8티어에선 너무 과한 관통력이지 않나 싶네요. 근데 또 6발이라고 워게이밍이 나름대로 배려를 해줬거든요. 집탄이 전함 분산도가 아니라 대형 순양함 분산도를 씁니다. 그래도 전함포에 순양함 집탄을 받은 지크프리트랑 다르게 점집탄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끔씩 와 집탄 지리네 이 정도지. 그래도 뭐 이 집탄이 안 좋다는 게
전환포를 가지고 순양함 집탄으로 쏴대는 지크프리트 같은 괴물들이랑 비교해서 그런 거지. 뭐 모나크, 로마, 아니면 뭐 비스마르크랑 비교하면 진짜 선녀같이 보이는 집탄이긴 하죠.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사거리가 25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할 일이 없는 사거리죠. 여기에 정찰기까지 쓸 수 있어서 거의 10티어의 야마토 느낌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0티어의 뭐 저팔계?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거리랑 철갑탄 자체만 놓고 보면 집탄이 좀 살짝 나빠진 슬라바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뭐 만약 슬라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샴페인을 구입하신 뒤에 철갑탄이 어떤 성능을 내는지 보시면 됩니다. 탄도도 비슷하고 철갑탄 관통력도 데이터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프랑스 16인치랑 슬라바 16인치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지 아세요? 그게 사실 슬라바의 주포가 소련게 아니라 프랑스 거라서 그래요. 두둥탁. 그러니까 뭐 사실상 같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샴페인의 고폭탄이랑 철갑탄 둘 다 포구 초속이 850m/s로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거기에 학력값까지 좋아서 그렇게 탄속이 나빠지는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계속 보셨겠지만 관통력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철갑탄이 좋으면 고폭탄은 구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샴페인 주포... 아니 샴페인의 고폭탄이 16인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라이언의 16인치란 말이죠. 동티어 16인치 비교 대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9티어 고폭 특화인 라이언이랑 비교할 만하죠. 라이언의 그 16인치 주포의 고폭탄 최대 피해량이 6900이다 관통력이 영국 전함 특유의 기믹을 받아서 102mm까지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DPS랑 고폭 관통력 이거 두 개 빼면은 샴페인의 주포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샴페인의 고폭 알파뎀이 6100이라서 라이언이랑 한 800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재 확률이 무려 49%나 됩니다. 라이언이 아마 한 40%인가? 그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9%나 더 높은 편이죠. 게다가 샴페인의 주포가 탄속도 빠르고 집탄까지 라이언보다 더 좋으니까 체감상 장거리에선 라이언보다 샴페인이 더 많이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DPS가 라이언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이 더 많이 맞출 수 있으니까 체감 DPS는 샴페인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주포 자체만 놓고 보면 고폭이랑 철갑탄 둘 다 하자가 없고 샴페인의 주포는 진짜 8인치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원탑의 자리를 아마 차지할 거라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골십이니까요. 너프도 먹을 수 없어요. 얼마나 이게 좋은 점인지 아시겠죠? 아마 너프하려면 판금을 해야 될걸? 근데 장갑이 좀 구려가지고 판금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녹아내리거든.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소모품을 깜빡했는데 좀 이따 항구에서 장갑 볼 때 같이 보도록 하죠. 전투 자체는 그렇게 뭐 제가 캐리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 판에서 대공이랑 주포 성능 이걸 적절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이 판을 선택해서 녹화했고요. 10만 8천 딜의 시타델 4번, 3격침, 그리고 뭐 함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공이 구려서 12개밖에 못 떨궜죠. 팀 점수는 순경 1979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낮은 편도 아닌 뭐 그럭저럭 수치입니다. 이게 게임이 되게 빨리 끝나서 그런지 1등을 했는데도 2000이 안되네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 고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 판에서는 고폭탄을 한 번도 안 썼죠. 왜냐면 그도 그럴게 자탑 걸리면 고폭탄을 쓸 일이 없거든요. 이런 철갑탄 냅두고 굳이 왜 고폭을 쓰겠어. 근데 이제 뭐 9탑, 10탑에 걸리면 이 주포로도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땐 이제 고폭을 좀 써야죠. 뭐 크레딧 경험치 템은 뭐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 경험치나 크레딧 팩터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8티어 프리미엄 전함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장바르도 없는데 가스코뉴는 그렇게 또 키우기 싫다 그러면 고티어 프랑스 전함 함장 훈련용으로는 얘가 아마 최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항구에서 한번 장갑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항구에 왔습니다. 일단 대충 장갑 보시기 전에 위장 보십시오. 와 진짜 이쁘지 않나요? 역대급 위장이야. 프랑스가 위장 하나는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이거 가스코니도 그렇고 리줄리에도 그렇고 가스코니도 그렇고 이게 아마 돈 주고 사는 걸 텐데 보자. 그렇네 돈 주고 이게 기본 위장도 되게 이쁜 편이거든요. 진짜 프랑스가 위장은 진짜 잘 뽑아. 아 하얀색 진짜 예쁘다. 이게 스톡 그러니까 기본 위장인데 얘도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엔 이것도 상위권인 위장 디자인인데 2차 색상 와 미쳤다 진짜 역대급이다. 와 진짜 이쁘다. 뭐 하여튼 장갑을 보자면 여긴 전형적인 프랑스 장갑이죠. 갑판 32mm에 측면 장갑. 이거 어뢰 방어구역이 생각보다 포탄을 잘 씹거든요. 이게 상대하다 보면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야. 방뢰 장갑이 너무 커. 그리고 이게 문제죠. 함수함이 25mm. 얘가 25mm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영상 초반에도 설명했듯이 모든 15인치 철갑탄이랑 모든 152mm 이상 고폭탄에 그냥 뚫려요. 얘가 체력도 52,600이라서 낮은 편인데 얘는 절대 어그로가 끌리면 안 되는 함선입니다. 어그로가 끌리면 바로 항구에서 다른 함선을 고르고 있을 거예요. 뭐 함수 한미를 걷어내면은 이렇게 프랑스 터틀백인데 얘는 이렇게 물 위로 좀 나와 있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접전에서 생각보다 많이 뚫려요. 얘가 독일은 그 1번 포탑 앞을 이렇게 이 정도 각도에서 뚫어야 뚫리는데 얘는 근접하면 관통력만 충분하면 이렇게 뚫려버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사거리도 25km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한 16-17km 밖에서 노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갑 측장은 240에 32mm, 그 안에 30mm랑 50mm 있으니까 두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고티어는 두께 문제가 아니라 각도 싸움이라서 절대 배를 까시면 안되고 32mm를 뚫는 전함, 그러니까 야마토급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이 정도. 함장 스킬은 일단 제가 공화국 함장을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첫번째 스킬에 표적경보, 이거는 언제나 도움이 되죠. 제가 애용한 이유가 있어요. 두번째는 이거 함포조준. 제가 장작 함장, 그러니까 오노레 함장, 특별 함장을 쓰고 있어서 포탑 회전이 더 빨라졌죠. 여기에 이거 진짜 이게 정말 꿀 스킬입니다. 최우정 스킬 하나만 놓고 봐도 좋은데 이게 특별 함장 특수 스킬로 이게 효과가 더 좋으니까 장전이 몇 대만 맞아도 엄청 내려갈걸요. 거기에 많이 맞는 거 예상해서 화재 진압 시간 줄이기 위해서 15% 신속 대응 스킬을 찍었고, 그리고 3스킬에선 제가 웬만하면 이거 추가 적재를 찍는 편이에요. 함선에 그 군함 수리반 소모품이 있다면. 게다가 프랑스 전함은 이거 엔진 가속기까지 있죠. 이게 추가 적재가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거기에 이거 은신 스킬이랑 뭐 화재 예방을 찍는다면 찍을 순 있겠는데 얘는 철저하게 저격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이건 안 찍었고 혹시 몰라서 탄정 확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게 부포 사거리가 10.6km. 내가 이것도 찍었나 설마? 그러네. 뭐 테스트 한다고 제가 찍었나봐요. 이 정도로 함장 스킬 찍으면 될 것 같고, 뭐 이걸 뺀다면 아마 찍을 게 없겠구나. 찍을 게 없네요. 뭐 탄정 확장 빼면 이런 스킬 트리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품 탭에서 보면은 얘는 주무장 강화장치 1. 솔직히 이거 두 개는 쓰는 애들이 없죠, 전함 중에선. 그 다음은 전 엔진 가속 이걸 꼭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쓰면은 엠브가 4분 30초로 굉장히 길어서 4개면은 몇 분이야, 거의 게임 20분 내내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 39노트로 이걸 꼭 쓰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없다면 피해복구 강화 이걸 쓰는 게 좋겠죠. 전화미니만큼 엔진이 나갈 일은 어뢰를 맞았을 때 빼면 거의 없으니까. 세 번째는 이거 부안포 말고 이거 조준 강화. 이게 주포가 집탄도 좋은 편인데 이걸 끼면 더욱 좋아지니까 이걸 꼭 끼는 걸 추천드려요. 세 개는 뭐 꼭 쓸 필요는 없을걸. 네 번째는 이건 솔직히 저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빠르게 돌아서 이게 리슐리에였다면 아마 이거 피해복구 강화장치 2를 썼을 텐데 얘는 이렇게 포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다 보니까 선회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선회를 좀 더 빨리 하려고 이거 조타 강화장치 1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이킵에선 위장 시스템. 이거 말고 찔 게 없죠. 이거 쓰면은 소모품 한 5분 되나?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못 보여드렸던 소모품. 일반적인 피해 복구반 15초 76초. 이거 아마 스킬 찍어서 그런가? 아닌데 깃발 썼나보다. 여기에 수리반. 이것도 일반적인 0.5%인가 그 수리반이에요. 평범한 거. 거기에 여기 정찰기랑 전투기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블라인드샷이랑 섬디샷? 게다가 폭풍으로 8km 시야가 제한될 때 정찰기 쓰면 10km까지 보이는 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정찰기를 주로 쓰는 편이에요. 이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10km까지 보이는 거. 제가 스팟을 할 순 없는데 아군이 만약 스팟을 했고 그 8km랑 10km 사이에 적이 있잖아요. 그럼 정찰기를 썼을 때 레이더 쓴 것처럼 일방적인 포격이 가능합니다. 이거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고치더라. 버그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 8% 엔진 가속기 270초나 되죠. 이거 꼭 기동력이랑 맞물려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거 얘를 타려면 꼭 무기고에서 석탄 주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기고 가면은 로딩 느리다. 무기고 가면은 여기 어딨냐? 외관인가? 외관 강화장치. 여기 엔진 가속 강화장치 쓰면 이거 쿠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입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뭐 깃발은 그냥 뭐 일반적인 전함 세팅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면 샴페인 리뷰는 된 것 같죠? 뭐 제가 타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장갑은 진짜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맞다 보면 하는 순간 항구에서 다른 함선 고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주포를 놓고 보자면 이제 8티어 전함 중에서 가장 제일 좋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녀석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슬라바랑 같은 거의 흡사한 주포니인 만큼 슬라바를 체험하고 싶으면 얘를 사서 타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포만 놓고 보면. 그리고 모든 성능 다 제끼고 나서 외형만 봐도 살 가치가 있지 않나요? 외형도 성능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즈모만 봐도 성능이 좋은데 외관이 그 꼬라지니까 인기가 없는 건데. 와 진짜 위장 이쁘다. 그리고 만약 가스코뉴를 사기 싫으신 분들이 제가 몇몇 봤단 말이에요. 얘가 15인치인데 리슐리아랑 큰 차이점도 없고 하니까 뭐 수리반 정도 있겠네. 가스코뉴 수리반. 만약 이 가스코뉴를 사기 싫으시면 이 샴페인 얘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장 재훈련 정도로도 충분히 활약할 여지가 있고 8티어 프리미엄 함선이니만큼 그 크레딧 그리고 자경벌이에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 녀석이고 성능까지 보장돼 있으니까 완벽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최상위권 8티어 프리미엄 전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을 보고 이 함선에 대한 느낀 점 그리고 서버 인게임 네임 그리고 골뱅이 초민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명을 뽑아서 이 샴페인을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워게이밍이 주는 거지만 뭐 하여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고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저는 초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 바이바이. 이거 보고 갈래?